여러분 이거 아세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인해 만들어진 260억 원짜리 책에 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2011년 4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교수였던 마이클 아이스는 자신의 연구에 초파리를 사용하던 중 초파리의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을 배우고자 참고용 서적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눈에 띄는 책이 있었으니 바로 발생생물학자 피터 로렌스의 저서 파리 만들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92년에 초판이 발매된 이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책이란 사실이었죠. 하지만 아이슨 교수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웬만한 물건이란 물건은 다 올라와 있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마켓 아마존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마존을 통해 파리 만들기를 검색하자 곧이어 이 책을 파는 온라인 서점 두 곳의 검색 결과가 나왔고 아이슨 교수가 구매하기 위해 클릭한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책의 가격이 무려 173만 $45.91 하나로 약 21억 원이었으니까 말이죠. 게다가 배송비 $3.99는 따로 결제해야만 했죠. 이 무슨 정신 나간 가격이냐며 다른 링크를 통해 책을 구매하려던 아이슨 교수는 이번엔 219만 8,177.95 하나로 26억 원이란 가격이 붙은 것을 보자 정신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오랜 세월 동안 보관돼서 엄청난 역사적 가치를 가진 고서도 아니고 절판됐다곤 하지만 고작 초파리의 성생활이 담긴 책이 이런 엄청난 가격에 올라온 것을 본 아이슨 교수는 아마 이것이 인터넷에서 가끔 생기는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이 되자 상황은 더 가관으로 흘러갔죠. 책값이 무려 280만 달러로 올라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녁엔 350만 달러 한화로 무려 42억 원까지 올라간 상태였죠.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 상승이 이뤄지게 된 것일까? 아이슨 교수는 원래 하려던 초파리에 대한 생물학 연구를 때려치우고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해 점점 올라가는 가격의 추이를 추적해 이 정신 나간 가격 상승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알아낸 사실은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의 문제로 인해 생긴 일이라는 것이었죠. 아마존 사이트에서 파리 만들기 책을 판매하는 온라인 서점 프로프네스와 보디북에겐 일정한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자동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온라인 판매자용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프네스의 경우엔 물품의 최저가를 잡기 위해 자동으로 다른 동일 상품의 가격보다 0.17% 싼 가격에 판매하도록 설정해놨죠. 그런데 보디북의 경우엔 오히려 다른 동일 상품보다 27% 비싸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특정 물품, 즉 파리 만들기를 파는 곳이 이 두 군데밖에 없으므로 보디북의 계산법인 27% 비싼 가격, 즉 곱하기 1.27과 프로프네스의 0.17% 싼 가격 곱하기 0.9983을 서로 곱한 값은 1.268, 즉 두 서점이 설정한 가격이 서로의 알고리즘이 작동해 주거니 받거니 하며 26.8%씩 상승하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서점 다 가격 제한을 설정하지 않았기에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만약 이대로 간다면 90일 이후엔 약 1950억 달러 무려 당시 아마존 총 주식의 22%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까지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왔죠. 그렇게 끝없이 올라가는 개꿀잼 가격 상승쇼는 2300만 달러 즉 하나로 260억 원이 되고 나서야 오류를 감지한 프로프네스 측에서 가격을 수정해 $106로 돌아왔고 아이슨 교수는 이 장대한 기록을 자신의 블로그에 남겼죠. 어찌 보면 그저 단순한 프로그램 알고리즘으로 인해 생긴 해프닝에 불과하지만 기계, 즉 인공지능으로 인해 생긴 단순한 문제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